니콘의 새로운 1835 F3.5 4.5 G2D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모든 초점거리에서 AF 속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 초점거리에서 균일한 빠른 AF 속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SWM 초음파 모드로 채택하고 있는데, 촬영 구간의 범위가 아주 좁은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용 촬영에서 간단하게 AF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AFS 싱글 모드에서의 AF인데요. 촬영 구간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빠른 초점 구동을 보여주고 있고, 정숙함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AF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1835 렌즈는 새로운 1835 렌즈는 이너줌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렌즈인데요. 외부 경통 변화는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렌즈 안쪽에서 소폭의 줌 이동에 따른 내부 경통의 노출이 있습니다. 물론 필터 사용에 불편함도 없고요. 그리고 외형의 상에서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존 구형 1835 렌즈에 비해 외형의 부피는 살짝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 없이 이너 줌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